숨 쉬듯이 살면 참 좋겠죠. 숨 쉬는데 힘이 안 들죠. 숨 쉬는데 노력도 안 하고. 숨 쉬는 것보다 부지런히 하는 게 없습니다. 잠을 자도 숨을 쉬고. 그렇게 부지런히 하는데 쉰다라고 말하잖아요. 일안 하고 쉰다, 이 말은 아무것도 안 하고 논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숨 쉬는데 끊임없이 일을 하는데 쉰다 그러잖아요. 숨 쉰다. 그러니까 쉬듯이 쉬는 거지. 그 생사가 걸린 문제인데 그렇게 중요한 건데 욕심도 안 내고. 몸의 생명을 위해서 숨은 한순간도 멈추면 안 돼요. 멈추는 순간 죽는 거지. 마찬가지로 마음의 생명을 위해서 한순간도 쉬면 안 되는 호흡이 뭐냐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호흡을 통해서 마음이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이게 사랑은 숨 쉬듯이 하는 거지. 사랑은 노력하는 게 아니야. 노력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생명 운동에 노력하는 게 있어요? 숨 쉬는데 노력합니까? 밥 먹는데 막 노력합니까? 잠자는데 노력합니까? 그냥 정말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하는 거지. 운동을 하는데 프로들은 반사적으로 하고 아마추어는 노력을 합니다. 구기 종목인 축구나 배구나 탁구나 야구나 이런 구기 종목이 이제 공을 가지고 하잖아요. 공이 내게 아무리 어려운 공이 날아와도 프로는 아주 자연스럽게 탁 터치합니다. 시속 150km의 야구공이 날아와도 그 타자는 쳐내죠.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이 만약에 150km 공이 날아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반사적이냐, 노력이냐. 생명 운동은 반사적으로 하는 거지. 한다는 의식도 없어요. 그냥 절로 자동적으로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노력을 하죠. 몸이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숨 쉬는 게 노력하는 거죠. 밥 먹는다고 노력해야 되고. 왜숨 쉬듯이 안 사라지느냐? 모든 문제들이 너와 나의 다툼에서 문제가 있거든요. 아픔이 있거든요. 왜 다투어요? 다투는 게 옳다는 것 때문에 다투잖아요. 부부지간에 다투는 것도 마누라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하는데 남편은 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옳다는 프레임의 가치거든요. 내가 옳다는 자기 속에 자기가 갇힌단 말이야. 그걸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를 인정하면 그냥 평화죠. 네 말이 옳다. 그러면 싸울 일이 없죠. 물과 칼 같은 거지. 칼과 칼이 부딪히면 불도 튀고 이도 빠지고 상처가 나는데 물과 칼이 부딪히면 둘다 상처가 안 나. 첨벙하고 말지. 칼을 내리쳤는데 물에 피가 납니까?
물이 막 상처가 나요? 아무 상처가 없어요.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제 말은 옳죠. 제 생각은 옳다고 생각하니까 주장하는 거잖아요. 난내 생각이 틀렸어. 그러면서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건 사기꾼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거짓말하는 사람은 내가 거짓말한다는 건 그건 알죠. 근데 보통 일상적인 대화에서 서로 다투는 걸 보면 내 말이 옳다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내 생각이 옳다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거든요. 된장찌개가 짜다. 간이 맞다. 된장찌개가 싱겁다. 된장찌개가 짜다. 이세 사람이 있어요. 한 된장찌개를 놓고. 누구 말이 맞습니까? 셋다 맞는 말이야.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싸워요? 왜 짠데 그걸 싱겁다고 그래? 왜 간이 맞는데 짜다고 그래? 왜 싱거운데 짜다고 그래? 이걸 가지고 싸웁니까? 꼭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아. 이 극단적인 예지만은 사람들이 막 자기 주장하고 싸우는 거 보면 딱 된장찌개 세 가지 맛을 넣고 세 사람이 싸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네가 싱겁다 하면 그 싱거운 거고, 네가 짜다 하면 아, 짠 거고, 간이 맞다 하면 간이 맞는 거고. 각자 입맛이 다르니까. 다 생각이 다르지. 어찌 네 생각을 내 생각까지 하라고 그래. 아이들이 웁니다. 우는 아이는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우는 게 말이거든. 이유가 있어 우는 거야, 그 아이는. 제가 옳은 거예요. 사자 새끼가 내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는 소리가. 사자 어미가 우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느 게 사자 소리입니까? 사자 새끼나 치타 새끼나 고양이과 새끼들이 우는 그 소리는 구분이 안 돼요. 그 모습을 보지 않고 숲속에 감춰놓고 소리만 들려주면 저게 치타 새끼 소리인지 사자 새끼 소리인지 오리 새끼, 병아리 새끼, 그 다음에 꿩 새끼 이 새끼들이 우는 소리는 다 그게 그거야. 그리고 모양도 똑같아. 병아리하고 꿩 새끼하고 오리 새끼하고 모양도 똑같아. 그 어미가 되면 확연히 다르죠. 병아리하고 닭하고. 어느 게 닭입니까? 병아리 소리는 닭 소리 아닙니까? 그것도 닭 소리야. 병아리 소리도. 다 옳다는 프레임을 내려놔라. 네 마음을 내려놔라. 네 마음을. 네 마음을. 3살짜리가 아빠를 아는가 하고, 10살짜리가 아빠를 아는가 하고, 20살짜리가 아버지를 아는가 하고, 장가 가서 자식을 기르는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가 하고, 다 아버지가 달라요. 그렇죠? 30살짜리가 3살짜리의 아빠 관을 보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데 그게 옳은 거야, 3살짜리는. 3살짜리가 30살짜리의 아빠 관을 보면 이건 틀린 거예요.
말도 안 돼. 다 그때는 그렇다. 그때는 사자 새끼 때는 울음이 그렇고, 사자 이미 때는 울음이 그렇다. 사자 새끼에게 어미 울음 소리를 요구하지 마라. 그건 그 소리밖에 못 낸다. 병아리 새끼한테 암탉 소리를 요구하지 마라. 삐약삐약 하는 그게 병아리 새끼 소리지. 예. 병아리도 암놈 있고 순놈 있는데 순놈이 꼬끼오 하고 장딱 소리를 냅니까? 그냥 삐약삐약삐약 그래. 그러면 그걸 보고 이 새끼 넌 장딱이 돼가지고 소리를 그것도 못 내냐 이거. 말이 돼요? 그때는 그 소리가 맞다. 이때는 이 소리가 맞다. 때 되면 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하면, 네 입장에는 그렇게 생각하겠다. 그런가 보다. 그 갈볼 거 있어요. 자, 내가 막 많은 강의를 합니다. 100% 옳은 말만 합니까? 틀린 말도 있을 거예요. 이치에 안 맞는 말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한 거야. 네, 이론적으로 틀린 말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거야. 틀림없이. 듣는 사람이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이런 게 있을 거야. 근데 나는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내 말이에요, 그냥. 내 생각의 수준이 거기에요. 내가 아는 수준이 거기니까 거기까지밖에 말 못하는 거야. 내 말을 들으면서 이 말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겠죠. 내가 생각하는 건 거기까지 생각밖에 못했어. 당신은 거기서 더 나가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 다제 말은 옳은 말입니다. 옳다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숨 쉬듯이 살아라. 숨 쉬듯이. 목숨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숨 쉬는데 욕심을 안 내. 숨 쉬는 걸 가지고 다투지는 안 해. 그렇게 중요한 건데. 돈보다 숨 쉬는 게 중요한 거라니까. 네, 권력은 없어도 살고 돈은 없어도 산다니까. 그런데 숨은 안 쉬고는 5분도 못 살아. 그렇게 중요한 숨인데 다투지 않고 욕심도 안 내고 노력도 안 하고. 너와 내가 다투는 게다 쓸데없는 낭비입니다. 나라는 것을 내려놓으면, 나라는 것에서 벗어나면, 내가 없는데 왜 다투나? 내가 없는데. 부엌에 보통 칼이 몇 자루가 있어요. 그런데 칼끼리 막 칼싸움을 해요. 그게 다 죽은 것들인데, 나가 없으니까 칼이 딱 꽂아놓으면, 10년, 20년 가도 딱 꽂아놓은 그대로 있어. 칼이 나가 있으면, 죽끼리 싸우겠죠, 막 칼이. 나가 있으면. 나를 주장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걸 주장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다 욕심이에요. 자기 속에 갇혀서 그래요. 숨 쉬듯이 살아라. 숨 쉬듯이.